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이어서 세계 박람회 개최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사위에 상정도 안 되고 불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후보가 나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은 여수 박람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 동참하라. 하나, 전남 동북권 동반 성장에 역행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하나, 여수 세계 박람회장 서활용은 태양산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하나, 전남 동북권 상승 발전을 위한 여수 박람회장 서활용의 전남 도지사는 앞장서라! 하나,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는 박람회장을 방치하지 마라! 2022년 1월 15일 여수 서남시청의 후원 일동.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때까지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박람회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수시, 전라남도, 해수부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법을 통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역 현안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 지역의 지역권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해주신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공동조달을 위한 여수 박람회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에서 제외된 건으로 인해서 여차군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오늘 우리 여수 시민의 대표로 여수 시민단체의 대표로 여수선언 실천위원회에서 입장문 발표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